교학과목 학생들 정도에서는 그 이런 분야 통계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적어도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이니까 뭐 통계면은 선정대수 뭐 이런 거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? 아, 그 정도는 알겠지. 네. 선정대수 뭐 이런 것도 뭐 해석학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을 거가 하지. 친구들한테 확실히 어필할 수 있어야. 그렇지. 이번에 세마수 아, 의미가 좀 있게 그치. 접근할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. 이 학생들조차 우리가 만약에 설득을 못 시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된다. 수포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쵸. 뭐 이런 종류의 주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생들. 네. 아, 이런 게 현대수학에서 일어난 일이구나. 그런 거를 좀 전달을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치, 그치.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가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. 오케이. 네,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. 기대가 오케이. 커요. 네. 두 사람이 잘 해보세요. 네, 네. 잘 해보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젊고 잘생긴 교수님 두 분, 요즘 학생들하고 대화에 젊은 교수님들이 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학생들하고 얘기 좀 해서 어떤 정도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의견을 좀 구해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. 진짜 솔직한 답이 필요해요. 그래야 어느 정도 수준이면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건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. 네. 네, 네. 네. 잘 보이시죠? 혹시 지금 대충 몇 학년 정도 되세요? 아, 다양해요? 그러면 혹시 1학년 계신가요? 2학년, 아니 뭐 3학년, 4학년, 뭐 진짜 다양하네요. 전공은 다들 어떻게 돼요? 그 문과 쪽이에요? 이과 쪽이에요? 그러면 다 섞여 있어요. 다 섞여 있어요? 그럼 혹시 네. 뭐 문과 출신이신 분 계신가요? 문과 그러면 이공계 쪽 네. 진짜 반반이네.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네. 날 것 그대로 물어보고 싶어요. 난 수학이 재밌다. 그렇죠. 네. 수학에 뭐 관심이 있다. 난 수학이 재밌다. 그렇죠. 네. 수학에 혹은 수학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? 생각보다 많아요. 그러게요. 20% 정도. 그럼 손을 들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전공 필수로 되어 있고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학교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마음이 더 큰 건가요? 슬프네요. 제가 선생님들이 본격적인 질문 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. 이과 포함해서 솔직히 난 수학이 싫다. 손. 여기서 문과는 손 내려주시고 이과는 없습니까? 수포죠? 좀 이따 인터뷰 잠깐 하시죠. 혹시 포기하게 됐던 계기가 있나요? 그냥 그 순간부터 좀 범위가 많아지니까 범위가 이제 일정 기간 단기로 주인 것 같고 그럼 이제 대학에 올라오니까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해가지고 네. 일부러 어떤 대학은 이제 다른 걸 즐기게 많아가지고 점차 멀어지잖아요. 혹시 그 다양한 즐길 거리 중 하나의 그 수학을 공부하는 기쁨은 없었나요? 이게 과제처럼. 저희가 어느 정도 수학을 해야 할지도 사실 되게 큰 고민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 다섯 개 정도의 그 수학 용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. 그럼 그 중에 몇 개 정도 뭐 들어봤거나 내가 이 뜻을 알고 있다 하는지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선형대수 뭐 이런 거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? 아, 그 정도는 알겠지. 네. 선형대수 뭐 이런 걸 또 해석학 이런 것도 이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아, 맞죠. 먼저 군론. 군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군론이라는 단어가 있고, 그 다음에 뭐 타원곡선, 그 다음에 뭐 대수기하, 뭐 대수위상, 코브몰로지, 뭐 코브몰로지,
방금 내가 말한 다섯 개 중에 한 세 가지 이상의 단어를 알고 있다. 세 가지요? 몇 가지? 세 가지. 딱 세 가지요. 저기 뒤에도 한 분 더. 네. 그러면은 저 여기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적어도 한 개 정도는 알고 있다. 그럼 나머지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한 다섯 개의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뜻을 잘 모르신다는 거죠? 네. 아, 그럼 군론이란 네. 단어를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? 아시는 분들 말고. 한자 같은 거 이런 그룹 시오리. 오. 맞아요. 그룹 시오리를 예, 군론이라고 하죠. 네. 그룹 시오리는 혹시 들어보셨나요? 네. 그럼 혹시 어떤 수학일까요? 약간 집합이랑 네. 집합이랑 비슷하죠. 그렇죠? 뭐 그룹이니까 집합이랑 비슷하죠. 제 생각에는 군론보다는 집합론이라고 좀 더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 같아서 군론이랑 집합론이라는 게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. 아, 아주 조인, 좋은 포인트입니다. 왜냐하면 군론과 집합론이 실제로 다른 분야거든요.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실 거예요.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? 여기서 미분을 나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? 미분을 모르지만 시험 때문에 풀었다는 분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? 만약에 미분의 뜻을 누군가가 차근차근 알려준다고 하면 그거부터 나는 유튜브를 찾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을까요? 손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관심 없으시구나. 그럼 우리 자동차 속도계가 있잖아요. 그 속도계가 미분의 결과값이다 라고 하면 받아들여지나요? 받아들여지나요? 나 이거 받아들여진다. 손 한번 들어볼까요? 나머지는 그러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? 속도계가 미분, 속도계와 미분의 상관관계가요? 아. 아끼리. 그러면 저희가 그 수학 대중 강연 컨텐츠를 만들 때 수학자들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? 어떤 게 궁금해요? 이제 주제라기보다는 네. 서술하는 사람이 어떻게 엄청 흥미있고 재미있게 전달하는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. 사실 수학에 한정되지 않고 미술이나 네. 아니 역사나 그런 다양한 주제도 서술자가 흥미있거나 아니면 재미있게 그렇게 전달하면 재미있게 보거든요. 주제보다는 일단 서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서술. 그럼 아주 솔직히 저희가 만약에 진짜 이런 수학 유튜브를 이번에 이제 대중 강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조회수가 한 만 이상 나올 것 같다. 만 이상 나올 것 같다. 한 번, 두 분 드셨어요. 조금 세 분 드셨어요. 천 이상은 나올 것 같다. 이것도 안 들어주시면 이것도 안 들어주시는 거 저희 셋만 돌아봐도 천은 만들 수 있거든요. 아, 천 나올 것 같다, 만 나올 것 같다. 뭐 학생들에게 더 잘 가르치시려고 네. 학생들이 여러 가지 좀 알아야 더 맞추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좀 시간 빼놨는데요. 아, 도와줘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조금만 봐주시면 아까 저희가 손들었던 만규는 이제 갈 수 있습니다. 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본인이 수포자라고 생각하세요? 네. 근데 청계 수업을 들으시네요, 그래도? 아니, 저 교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듣게 되었습니다. 선생님 질문들도 좀 어렵지 않았어요? 아, 좀 어려웠어요.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많아서. 고3 1학기까지는 수학을 하다가 이제 2학기 때 최저로 수학을 준비를 안 하게 되면서 수학을 이제 놓게 되었는데 이제 수학을 생각하면은 수학 시간에는 그냥 다 집중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너무 어렵고 선생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애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수학 중요하죠. 그렇죠, 중요하죠. 그럼 수학을 좋아하시나요? 네, 뭔가 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걸 좋아해서 보니까. 대수학 혹시 들어보셨어요? 네. 대수학 뜻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? 뜻까지는 모르겠네요. 군론? 네, 들어는 본 것 같아요.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어요. 뜻은 모르시지만 네. 그러면 선형 대수학? 그건 알고 있어요. 뜻까지는 모르겠어요. 배워는 봤는데 이 수학이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알기보다는 수학 자체가 재밌어서 들었던 거 같아요. 저는 진짜 싫어해. 너무 어렵다. 너무 어렵다. 근데 이과인데도 그게 있군요.
따라해서 하긴 하는데 왜 배우는지도 모르겠는데 싫어해도 해야 되니까 하는 그냥 억지로 그냥 너네 다 알지? 하면은 아, 알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따로 공부를 하거나 유튜브 찾아보거나 교수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들어보려고 해도.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봤어요. 두 분은 수학을 좋아하시나요? 아니요. 엄청 좋아했어요. 대수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. 선형 수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? 들어는 봤는데 저는 안 했어요. 타원 곡선. 아, 네.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위적분 할 때 저는 인문대 다녀서 본인은 수포자라고 네 맞아요. 언제 포기하셨어요? 저는 미적분을 시작했을 때 근데 제가 수포자가 되지 않게 처음부터 해줬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